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침없는 젊음의 무한도전 스프리스, 스프리스 NBK 스타리그 4차 리그 오늘 패자조 8강 1차전 경기들이 펼쳐집니다. 캐스터 김철민이고요. 다시 쓰는 역사 MBC 스타리그 역시 역사를 다시 써주실 두 분의 해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해설과 김동민 해설이 나오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뭐 대진표 추천부터 해서 이 패자조냐 승자조냐를 가른 그 시점까지 많은 분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경기들이 이제 펼쳐졌었는데, 지난주까지 이제 16강 경기들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승자조냐 패자조냐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느냐 아니면 험하게 가느냐, 이 갈림길에 모두 선수들이 갈려지게 됐습니다. 지난주까지 경기 결과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죠. 지난주 경기 결과입니다. 지난주 1경기 강민 선수와 김한중 선수의 경기에서 강민 선수는 승자조, 김한중 선수는 패자조로 가게 됐습니다. 2경기 조용호 선수와 홍진호 선수의 경기에서 조용호 선수는 승자조, 홍진호 선수는 패자조로 가게 되면서 오늘 홍진호 선수는 경기를 펼치게 됐고요. 3경기 김정민 선수와 김현진 선수의 3차전, 김정민 선수는 승자죠, 김현진 선수는 오늘 경기를 펼치게 됐습니다. 4경기 마재훈 선수와 이병민 선수의 경기에서 마재훈 선수는 편하게 승자로 갔고요. 이병민 선수는 오늘 패자조의 탈락이냐 부활이냐를 놓고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자, 승자조와 패자조를 나눠봤습니다. 승자조에는 최은성, 박성준, 강민, 조용호, 이윤열, 박용호, 김정민, 마재훈 선수가 서로서로 이제 경기를 펼쳐서 또다시 한 선수를 패자조로 내려보내게 될 것이고요. 패자조에서는 주진철, 김동진, 김한중, 홍진호, 전태규, 서지훈, 김현진, 이병민 선수가 이제 탈락이냐 아니냐를 놓고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야, 이제 뭐 오늘 경기를 통해서 첫 탈락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 경기가 바로 이제 주진철 선수와 김동진 선수의 경기인데, 네. 역시 뭐 그 승자조냐 패자조를 놓고 싸웠던 16강전까지 경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역시 MBC 게임은 명경기 산실이다라는 얘기를 하실 만한 경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바로 그 얘기를 바로 떠올릴 수 있을 만한 경기가 이윤열 선수와 전태규 선수의 루나 MBC 게임에서의 아주 대접전이었죠. 예, 그때 바로 그 경기를 보고 전태규 선수의 능력을 새삼 깨달은 분도 계시고, 역시 네. 이윤열이구나라는 말씀을 해주신 분들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저그가 좀 최근 주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박성준 선수와 김동진 선수의 경기, 그리고 이병민 선수와 마재훈 선수의 경기를 보고, 네. 야, 저그의 미래는 암울하지 않겠구나라는 조금 섣부른 결론을 내리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부연을 해보자면, 요즘 그 MBC 게임에서 있었던 테란 대 저그전의 10경기의 추이를 좀 살펴보니까요. 테란이 저그보다 확실히 승수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리그에서 테란 대 저그전이 7경기가 있었는데, 그 7경기의 승패를 따져보면 테란이 2승, 저그가 5승입니다. 이 정도로 차이가 나고요. 메이저리그에서는 테란이 1승, 저그가 2승 정도로. 어느 정도 이제 뭐 박성준이라든가 마재훈과 같은 좀 걸출한 신인들이 나와서 실력을 발휘하다 보니까 네. 저그 종족의 어떤 그 승률도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저그가 우승을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예상도 조심스럽게 다들 하고 계시는데, 네. 패자는 7명입니다. 최연성, 이윤열, 김정민, 이병민, 김현진, 서지훈, 김동진. 저그는 5명. 조용호, 주진철, 홍진호, 마재훈, 박성준, 프로토스가 4명입니다. 강민, 전태규, 박용호, 김한종. 자, 이 중에서 이제 오늘 또 4명의 선수가, 16명 중에 4명이 오늘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경기. 자,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에 어떻게 보면은 좀 잔인한 묘미라고 할 수 있는데, 두 번 연속 패배는 바로 탈락입니다. 오늘 그 경기를 앞두고 있는 선수들 명단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경기입니다. 진철 선수와 김동진 선수의 저그 대 테란 경기가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루나 MBC 게임. 이 경기 김한중 선수와 홍진호 선수의 토토스의 저그, 인스터 다크리스. 3경기 전태규 선수와 서지훈 선수와의 토토스와 테란의 경기가 됐습니다. 파이널. 4경기 김현진 선수와 이병민 선수의 세세전 테러라인 3에서 오늘 여러분께 선사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경기를 펼칠 선수입니다. 아, 참. 이 MBC 게임 스타 리그에 올라오기 위해서는 정말 그 오프라인 예선, 마이너 리그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 메이저 리그에 올라오게 되는데, 오늘 탈락을 하게 되면 적어도 9월까지는 쉬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탈락하게 되면은 1차 리그 결정전까지 떨어지게 되거든요. 나락이군요. 2차 리그가 아니고 1차 네. 리그이기 때문에, 만약 오늘 패배하게 된다면 마이너에서 올라온 선수들과 한번 뭐 1차 리그 결정전을 치르고 그 경기에서 승리해야만 또 2차 리그 결정전을 통해서 예. 다시 메이저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앞으로 예 만약에 이 경기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선수들에게 심리적인 타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얘기가 좀 드네요. 네. 묘미이자 냉정한 예. 참 그 첫 주인공이 주진철 선수가 될 수도 있고 김동진 선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선수를 만나보시죠. 자.
네. 진철 선수. 네, 진철 선수 확장형 저그의 대가죠. 매크로 컨트롤이 마이크로 컨트롤보다 좀 뛰어난 선수고, 테란전의 성적은 8승 6패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진철 선수는 확장 위주의 플레이를 하다가 테란의 타이밍 러시에 밀리는 등 예전의 기량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원성 선수와의 경기에서의 어떤 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패자조에서는 절대 패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나 예 이런 것들 이런 각오 같은 것이 대단했습니다. 네, 진철 선수 많이 투척해진 모습입니다. 자, 이에 맞서는 신입니다. 김동진 선수. 박성준 선수에게 불의 인정을 당하면서 패자조로 내려오긴 했지만 당했죠. 예, 바이오닉 테라는 분명히 수준급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뭐 처음 메이저 리그거가 된 탓인지 방송 경기에 대한 긴장감을 좀 여실히 보여주는 플레이가 많이 나왔었죠. 예. 그렇지만 뭐 한 번 경험을 했으니까 예, 이번 패자조 경기 때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눈도 많이 좀 떨려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 첫 경기 패자조 8강 1차전 경기의 1경기는 바로 진철 선수와 김동진 선수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저희 MBC 게임의 고유 대전 방식,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을 통해서 오늘 진철 선수나 김동진 선수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는 탈락을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 전장은 루나 MBC 게임입니다. 만나보시죠. 네, 루나 MBC 게임의 대해서 게이머들의 말을 들어보면 저그가 절대 나쁘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만은 현재 방송 경기 전적에서는 1대4로 저그가 테란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네. 이 맵에서 유일하게 승리를 거뒀던 저그 유저는 성학승 선수 한 선수밖에는 없고요. 그 이후에 이제 테란이 3연승을 구가하면서 어느 정도 저그에 대한 파해법을 찾아간 듯한 그런 그 느낌이 듭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예전에 그 마이너리그에서 정영주 선수는 정찰을 잘못하는 바람에 전상욱 선수에게 가로방향에서 밀린 적이 한번 있었고 네. 뭐 대각선 방향이라고 할지라도 테란의 더블 커맨드를 제대로 그 파해하지 못해서 결국 이제 터져나오는 한방러시에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저그가 일단은 이 맵에서는 테란이 빠른 확장을 한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빠른 더블 커맨드에 대항하는 뭐 저그의 드랍이라든가 꾸준한 드랍이라든가 네. 이런 무한 확장 위주 이런 그 게릴라성 플레이들 예, 이런 것들을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주진철 선수는 확장을 이제 많이 하는 타입인데 요즘 그 확장 타이밍의 그 약한 부분을 많은 그 테란 유저들이 잘 찌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테란들이 그런 확장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으로 예. 선택했던 게 그야말로 타이밍 러쉬인데 예. 그 타이밍 러쉬를 어떻게든 좀 늦추고 그러면서 자신의 주특기인 확장이 발휘될 수 있는 타이밍을 가져오는 게 주진철 선수가 오늘 풀어내야 할 과제겠죠. 네, 숙제입니다. 네. 자, 여러분께 또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사랑을 가지고 보내주신 선수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치어풀 저희가 이제 매주 공모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오늘 바로 네,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죠. 응모 대상은 원하시는 지금 TV를 지켜보고 계신 팬 여러분 또는 저희 MBC 게임을 사랑하시는 많은 팬 여러분 누구나 가능합니다. 치어풀과 사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입상하신 분께는 금상 한 분께는 디지털 카메라 그리고 은상하신 분께는 MP3 플레이어 동상을 차지하신 분께는 컴퓨터용 화상 카메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이메일 접수해주시면 되겠고요. 돌프4@mbc.co.kr 그리고 스티어풀은 현장에 50원화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편으로 150-01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일 MBC 삼방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품 협찬은 마이엠과 넷마블에서 해주고 계신데 지금까지는 4주에 한 번씩 여러분께 이런 1등, 2등, 3등을 뽑았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해드리고자 네. 2주에 한 번씩으로 기간을 좀 좁혔습니다. 상품이 두 배로 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그 첫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화상 카메라 주인공이 탄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주진철 선수의 그 힘을 불어넣어주는 치어풀도 보이고 있고요. 동진 치킨의 그 포스터를 가지고 패러디를 네. 한 거죠. 이번엔 해처리를 불태운다. 대중개봉작이라는 게 좀 눈에 들어오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현장에 오신 많은 팬 여러분들께 매주 100분께 청바지 마우스패드 지금 오신 분들 거의 다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스프린트 운동화 10켤레를 여러분께 매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거는 거의 폭탄 드랍이죠? 그렇죠. 물량 공세네요. 네, 그러니까 게임을 사랑하면서 그동안 또 저희 MBC 게임을 이만큼 만들어주신 많은 팬 여러분들의 성원에 정말 네. 저희가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매주 100분께 청바지 패드와 청바지 마우스 패드 그리고 프리스 운동화 10켤레를 오신 분들께 저분들 중에서 지금 주인공이 계십니다.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디지털 카메라와 MP3 플레이어, 화상 카메라의 주인공이 탄생을 하게 되고요. 이제 앞으로 매주 2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그동안 여러분께서 보내신 치어풀을 공모해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해서 디카와 MP3 플레이어, 화상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철 선수, 예. 그걸 알고 있죠. 오늘 김동진 선수 신예에게 패배하면은 여러 가지로 심리적인 데미지를 좀 입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자 신예에게 패배하면서 진철 선수가 첫 주차에 그 최현성 선수랑 경기를 하기 이전에 네, 대단한 좀 자신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현성 네. 선수라고 할지라도 데토네이션 F이기 때문에 뭐 나올 수 있는 전략 뻔하고 그래서 이제 몰래 해처리 한 군데만 돌아가면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를 했었는데 좀 패배를 했거든요. 원사이드하게 네. 패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경기에 어떤 뭐 데미지로서 작용을 해서 본인에게 데미지로서 작용해서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고 네. 김동진 선수는 아까 그 김동준 해설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메이저리그에 처음 올라온 거기 때문에 대단히 긴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경기 내에서 생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신이 준비해온 플레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그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였는데 서로 간의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을 빨리 극복을 해서 네, 결국 이제 뭐 어느 선수나 1승을 챙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이번 경기에서 치면은 탈락입니다. 네, 김동진 선수의 모습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그 박성준 선수의 경기 때는 일방적으로 당했다라는 것이 맞겠죠. 그렇죠. 그렇죠.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이것저것을 많이 고민해온 모습을 보였었고 그렇게 네. 좀 고민만 하다가 히드라드랍 한 방에 예, 타격을 입으면서 이후에 이어지는 뮤탈리스크 러시에 그냥 경기를 그르치고 말았었는데 네. 실력 발휘는 커녕 좀 당황한 모습만을 남긴 그런 개막전 경기였거든요. 김동진 선수 입장에서는 다소 좀 익숙하지 않은 선맵보다는 이번 경기가 치러진 맵이 루나 MX 게임 아닙니까? 네. 네, 지상 맵이기 때문에 선맵보다는 다소 익숙할 지상 맵에서의 아트 바이오닉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요즘 들어 또 테란이 저그 상대로 3연승을 하고 있는 그런 맵이기 때문에 김동진 선수가 연습하는 데 있어서도 좀 편했고 참고할 만한 경기도 테란이 이긴 경기들도 예, 참고를 해가지고 와서 뭐 저그를 잡기 위한 뭐 자기만의 방법들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해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최인규 선수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께 또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 해준 게임월드에 오시면 저희가 이제 푸짐한 여러분께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네. 오셔서 특정 선수, 자, 선수에게 경기에 좀 지장을 주는 어떤 행동이나 소음을 좀 내시는 경우에는 사실상 여러분께서는 그게 어떤 그 자기 감정의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수의 굉장한 탈락이냐 아니냐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네.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프레쉬를 터뜨리거나 어떤 그 특히 이제 흔히 드랍이나 이런 그 어떤 결정타를 익힐 수 있는 그런 유닛들이 나왔을 때 많은 여러분들은 이제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좀 지릅니다만은 네.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네. 자, 오늘 경기를 통해서, 살아남는 선수는 바로 최현성 선수와 박성준 선수와의 경기에서 패자와 다시 한번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김동진 선수가 승리를 하게 되고, 만약에 최현성 선수와 박성준 선수와의 경기에서 박성준 선수가 패배한다면 다시 한번 리턴 매치. 그리고 주진철 선수가 승리를 하게 되고 최현성 선수와 박성준 선수의 경기에서 최현성 선수가 패배를 한다면 다시 한번 또 리턴 매치가 되게 됩니다. 네. 그것이 바로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의 또한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복수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네. 예. 네. 자, 승자조에서는 지금 최현성 선수와 박성준 선수가 A조에서는 지금 맞붙을 준비를 다음 주 6월 10일에 최현성 선수와 박성준 선수는 민트사 다크니스에서 네. 경기를 펼치게 되고요. 오늘 네. 경기 주진철 선수와 김동진 선수의 경기가 지금 준비 중입니다. 로나인 네. 게임. 승자도 다시 한번 강민 선수와 조용호 선수가 다음 주에 대통령에서 파이널 그리고 이윤열 선수와 박용옥 선수와의 역대 우승자들의 자존심을 건 대결 캐롤라인즈 3 에서 경기가 펼쳐지게 되고 또 다음 주에 김정민 선수와 마재훈 선수와의 루나 MBC 게임에서의 경기가 또한 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네. 여러분 많은 성원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선수의 채팅 시간이 좀 길어지나 봅니다. 네네. 예, 그래서 뭐 저희는 시간을 드립니다. 네, 충분히 그 세팅할 수 있을 만한 네. 그 여유를 좀 선수에게 주는 것이 확실히 네. 오히려 조금 더 좋은 경기 그리고 좋은 플레이를 보기 위한 그 사전 작업이 네.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 주진철 선수와 김동진 선수의 경기 다음에는 김환중 선수와 홍진호 선수의 인투 더 다크니스 경기가 있죠. 예, 김환중 선수와 홍진호 선수의 인투 더 다크니스 경기는 인투 더 다크니스라는 맵이 이제 새롭게 사용이 되는 맵이고 프로토스의 저그전이 오늘 바로 첫
첫 번째 경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기 양상이 나올까 개인적으로도 네. 대단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전태규 선수와 서지훈 선수의 데토네이션 F 경기도 솔직히 좀 쉽사리 예측하기가 좀 힘든 그런 아주 대박 경기. 예. 아주 그 명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을 합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김현진 선수와 이병민 선수의 마지막 경기 또한 세태전의 굵은 선을 한번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그동안 저희 MBC 게임이 개국한 지가 지금 거의 한 뭐 4년이 돼가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을 보여주신 바에 보답을 조금이라도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푸짐한 상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이곳 세종 게임 월드의 MBC 게임 오픈 시즌 오신 분께는 일단은 티셔츠가 사진 공모를 여러분 좀 말씀드리죠. 자, 누구나 보내주십니다. 사진의 주제는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게임을 사랑하시는 팬분들 모습도 가능합니다. 뭐 저희 김규진의 모습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티셔츠와 사진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의 티셔츠는 어떨까? 우리 김규진의 티셔츠도 있으면 금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금상 2주마다 한 번씩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상 디지털 카메라, 은상 MP3 플레이어, 동상 퍼스널 컴퓨터용 화상 카메라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진은 이메일 접수 돌프사골뱅이 mbc.co.kr 바로 이곳이 저희 지금 이번 스프리스 MBC 스타리그의 담당 연출 PD분의 이메일이 되겠습니다. 네. 자, 요즘 상품이 보이고 있네요. 네. 예, 디지털 카메라와 지금 화상 카메라. 네. 그리고 예, MP3 플레이어도 보이고 있죠. 티어플을 접수를 해서 예.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당첨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잘된 작품을 네. 선정을 하죠. 선정이 되면은 바로 저런 상품들을 드립니다라고 네. 안내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 또 오신 분들께 아까도 지금 주진철 선수의 모습 뒤로 어떤 분이 이제 청바지 마우스패드를 돌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 매주 100분께 청바지 마우스패드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매주 10분께는 스프리스에서 제공하는 운동화 10켤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셔서 일석이조 또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해드립니다. 마이엠과 넷마블에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김동진 선수의 세팅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컴퓨터 한번 다운되는 듯한 모습도 한번 보였고요. 네. 자, 김동진 선수의 모습입니다. 김동진 선수 경기를 앞두고 이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헤드셋을 하면서 네. 아, 사운드가 지금 김동진 선수의 문제가 있나 봅니다. 사운드 문제가 좀. 자, 이제 1경기 잠시 후에 주진철 선수와 김동진 선수의 경기가 이제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테란 7, 저우 5명인데, 주진철 선수가 살아남으면 저우는 5명, 테란이 6명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16명의 선수 중에서 오늘 경기를 통해서 4명이 탈락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패자적 8강 1차전 경기가 잠시 후에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선수들의 모습이 이제 쭉 보이고 있는데 다시 쓰는 역사. 그동안 확실히 정말로 이번 4차 리그 전까지 펼쳐졌던 스타 리그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이번 스타 리그에서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더욱더 단단해진 모습을 느낄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위에 질세라 기존 멤버들의 앞으로 더욱 약진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2회나 연속으로 우승을 차지했었던 최연성 선수의 플레이는 아직까지도 날카롭고 또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첫 번째 경기에서 주인철 선수를 역시 이겼었고 또 이 최연성 선수와 다음 주에 맞붙게 될 선수가 다름 아니라 요즘 한참 최고의 효과를 올리고 있는 박성준 선수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최연성 선수와 박성준 선수의 그 또 맵도 인트로 다크니스인데 이 맵에서의 경기는 과연 어떤 양상으로 펼쳐지게 될까? 최연성 선수가 역시 MBC 게임에서 강한 모습 그대로 박성준 선수의 요즘 한참 세찬 기세를 꺾어내게 될 것인가? 아니면은 박성준 선수가 요즘 물이 오를 대로 올랐다라는 그 평가를 듣는 만큼 네. 이 우승자 출신인 최연성 선수까지 잡아내게 될 것인가? 이건 뭐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MBC 게임 홈페이지가 조금 약간의 이제 변경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많이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네. 여러분께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MBC 게임 홈페이지를 이제 담당하고 계신 업체를 조금 변경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거의 준비가 모두 됐습니다. 이제 김동진 선수, 주진철 선수 모두 자신의 최선의 기량을 이제 발휘해서 경기를 펼치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루나 MBC 게임에서 이제 경기를 펼쳐지게 되겠고요. 자, 참 오늘 경기 안내 말씀드리자면 잠시 후에는 김한중 선수와 홍진호 선수와의 인트 더 다크니스의 경기, 전태규 선수와 서지훈 선수와의 대전에서 파이널에서 경기가 2부의 첫 번째 경기로 펼쳐집니다. 오늘의 네 번째 경기로 김현진 선수와 이병민 선수와의 패럴라인즈 3에서의 경기가 역시 또한 여러분께 전달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준비가 됐네요. 네. 예, 이제 두 선수 시작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자면 김동진 선수 이제 사운드 상에 좀 체크가 좀 문제가 돼서 예. 경기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 점 여러분께 양해를 좀 구합니다. 네. 네트워크 문제가 좀 있나 봅니다. 네. 자, 김동진 선수 아직까지 점검을 네.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이 PC들도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어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바로 이 경기에서 패배하면 탈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김동진 선수 지금 마음을 자작으로 가다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이제 준비가 모두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를 시작하면 되겠네요. 자. 자, 거쳐오는 젊음의 무한도전 스프리스 MBC 게임 스타리그 4차 리그 패자조 8강 3주차가 되겠습니다. 8강의 1차전 경기 1경기가 되겠습니다. 주진철 선수와 김동진 선수의 경기를 지켜보시죠.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진철 선수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만은 잘못 헛발 지르면 탈락을 하게 됩니다. 자, 김동진 선수 이제 이 선수의 남은 것은 모든 것을 잊고 지난주에 있었던 지난번에 있었던 박성준 선수의 경기를 잊고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남아 있습니다. 자, 롤 MBC 게임에서의 두 선수의 혈전을 함께 펼쳐보시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적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진철 선수가 11세트 이렇게 시작했네요. 그리고 루나 MBC 게임에서 다섯 초 대각선적인 노래는 최란의 모습 바로 김동진 선수입니다. 김동진 선수 다섯 초 최란, 주진철 선수 11세트 저그 맵은 루나 MBC 게임 오늘 첫 경기입니다. 저그가 가장 좋아할 스타팅 포인트가 나왔네요. 그렇죠? 상대의 스타팅 포인트 또한 그 저그가 이제 곧 정찰로 파악하게 되면 세상의 위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스타트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네. 뭐, 김철 선수에게 좀 그러면 초반 행운의 여신은 좀 미치 듣는 건가요? 그렇죠. 위치운이라는 것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데, 네. 확실히 그 위치운이라는 것은 조금이나마 주진철 선수에게 좋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지난 경기 때 5연승 하다가 최은성 선수에게 1패를 하면서 네. 주진철 선수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테란전 MBC 게임에서의 5연승이었죠. 자, 김동진 선수의 또 네, 이 대각선 위치가 역시 왜 적에게 좋게 작용하냐고 보신다면, 예, 뭐, 러시거리가 일단 멀기 때문에 테란이 초반에 적을 압박하기가 좀 힘들죠. 그렇죠. 루나 MBC 게임이라는 이 맵은 초반 그 빠른 베럭스를 통한 뭐 서프라이 이전에 베럭스를 먼저 짓고 소스 머린과 SC가 달리면서 벙커러시까지 가능한 그런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그런 플레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큰 타격을 주기에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스타팅 포인트 간의 지금 거리가 나왔습니다. 네. 자, 주진철 선수 주로는 입구 쪽에 해처리를 건설을 합니다. 아래쪽 내려와서 입구 쪽에 해처리. 김동진 선수는 그냥 서플라이 이후에 베럭스를 건설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일반적인 빌드오더입니다. 자, 아무래도 좀 위험한. 예. 8강 탈락을 하는 경기이니만큼 좀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김동진 선수의 빌드 자체는 좀 안정적인 예. 빌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뭐, 임현 선수가 이맵에서 저그전을 할 때처럼 뭐, 10배럭스 혹은 10배럭스 이하의 배럭스를 먼저 짓고 나서, 예, 벙커 푸시를 들어간다거나, 예, 이런, 그, 행동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진철 선수도 구드론 정찰을 하면서 상대가 어디 있는지 위치 파악을 먼저 해보고자 하는 좀 조심스러움이 보였습니다. 네. 자, 일단, 진철 선수는 김동진 선수의 진영을 확인, 김동진 선수의 CB는 7시를 경에서 11시를 가고 있습니다. 자, 머리 하나 생산해놓은 김동진. 예, 그리고 루나 MC 게임에서, 게임이라는 맵에서
스타팅이 대각선이 나왔을 때, 서로 대각선이 나왔을 때 롯데스 역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앞마당 멀티 지역에 패스가 있기 때문에 저그가 저 지역을 가져간 건 실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테란 입장에서는 저 지역을 가져가는 그 과정이 심판치 않도록 압박해주는 게 실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저그가 좀 배짱을 부려도, 배짱을 좀 부족하게 가져도 괜찮아요. 네, 각선. 자, 그래서 해체가 세 번째 해처리가 지어지고요. 그리고 베럭스, 세 번째 베럭스가 지어지는 김동진 선수. 예. 그럼 그 배짱을 부리는 저그의 의표를 찌르기 위해서 3베럭스를 가는 거죠. 지금 과감하게 머리는 한 개 정도인가 예, 생산을 하고 바로 베럭스 하나를 더 늘렸거든요. 이건 한번 그 불꽃머린 체제로 뚫어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대충 대부분 대각선 위치라면은 테란도 일단은 투베럭스에서 아카데미까지 지으면서 진출한 이후에는 바로 앞마당 쪽에 커맨드 센터 짓는 그런 식의 확장 위주의 빌드를 많이 선호했는데 네. 김동진 선수는 한 번쯤은 좀 과감하게 뚫어보겠다는 그런 마인드로 경기에 임하네요. 예, 네, 들어갑니다. 대충 바이오닉 병력들이 머린 매직 파이어맨 시즌 한 두 분의 반가량 예, 모이고 머린의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까지 끝났을 때 성큰 다수의 성큰 콜로니를 상대로 한번 싸워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김동진 선수 멀티를 하는 서핏이 가장 좋습니다. 해프를 네. 올리면서 테크트를 뒤늦게 따라가느니 멀티를 하면서 조금은 수세적인 플레이로 임하면서 뭐 멀티를 한다고 해서 테크트 타이밍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네. 그런 플레이를 해주는 게 아무래도 좀 바람직하겠죠. 유진철 선수는 지금 뭐 루나 MBC 게임에서 대각선 걸린 상대 테란과 대각선 걸린 저그의 전형적인 게임 운영을 보여주고 있어요. 3해처리까지 가장 좋게 가져가고 드롭 마지막을 네. 추가해주고요. 자, 파이어맷과 매직이 추가되기 시작하면서 김동진 선수는 움직이기 시작. 성공권이 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타이밍을 잡아나고 있는 김동진 선수입니다. 내어 올라가는 유진철. 뭐 어떤 유닛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네. 특히나 이제 방어타워는 성공권이 예. 같은 경우 4개의 화력 다르고 5개 화력 다르고 네. 또 6개의 화력이 또 다릅니다. 네. 원래 예, 하나만 더 지었으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경력이었는데 부분 아끼려고 예. 뭐 그냥 막아서 경기 돌이킨 경우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김동민 선수 자제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는 섣불리 달려들었다가는 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힘택 쓰는 소리가 들리니까 드론이 잠깐 나왔다가 들어왔죠. 예. 한번 팀에 그렇다고 김동진 예 김동진 선수 너무 남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아 네. 커맨드 센터의 선택이네요. 역시 커맨드 센터를 먼저 따라가는 선택이라는 게 좋거든요. 상대방도 어차피 지금 테크트리가 늦기 때문에 네. 뭐 바로 테크트리 올려서 어떻게든 탱크 빨리 추가시키고 다이어트에서 추가시켜서 상대방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네, 자신의 멀티 챙길 거 챙기고 테크트리 좀 천천히 따라가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바람직합니다. 네. 자, 오늘 날씨가 굉장히 무더웠는데 네, 더위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곳도 MBC 게임 오픈 스튜디오에 와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이 뭐 32.5도라고 라디오에서 들은 것 같아요. 여름이에요. 예. 이 뜨거운 무더운 여름에 9월 정도까지 다음 리그를 준비하려는 심정 누구도 그 심정이 되고 싶진 않을 거예요. 자, 아카데미 FC 반짝반짝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방어력 또는 공격력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는 김동진 머린에 최대한 자원을 많이 투자를 하네요. 엔지니어링 베이를 뭐 팩토리 3베럭스에서 팩토리로 바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베이 짓고 그 다음에 그 공격력 업그레이드를 먼저 눌러준 다음에 차분하게 이제 팩토리를 따라가는 그런 모션을 취하고 있고 김동진 선수는 일단 타이밍 좋게 그러니까 뭐 정석적인 타이밍에 3대 적의 앞마당 쪽에 가서 일단 성풍 콜론이 이 정도까지 짙게 만든 다음에 네. 긴장을 시키게 되면 아무래도 방어타워 위주로 자원을 많이 투자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적의 움직임을 약간 수세적으로 만들어놓고 과감하게 이제 앞마당 쪽으로 확장을 가져가는 그런 선택을 하네요. 이렇게 되면은 러커 나오는 타이밍에 뭐 탱크라든가 이런 그 메카닉 유닛들이 다수 준비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벙커로 한 타이밍은 일단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투팩토리 예. 그리고 러커가 생산된 유진철 선수 이제 서서히 병력도 쫓아내겠죠? 예. 벙커로 방어해야 하는 타이밍 이전에는 확실히 저런 예 소스 머리메디 파이어벳 충정전 컨트롤 싸움을 유도하는 그런 플레이로 시간을 끌어주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김동진 선수가 선택한 지금 저 체제, 스리베러 이후에 멀티, 머리 업그레이드, 있지 않은 데는 상도 출석을 합니다. 스태프를 올리면서 플레이의 카운터는 주진철 선수의 드라미스가 있습니다. 네, 저걸로 고수 감사합니다. 예. 나와 있는 김동진 선수 전력이 몰고 가면서 잡아내고 있는 주진철. 김동진 선수의 지금 병력 이동 경로가 좋았어요. 네, 빠지면서 러커의 공격을 받지 않는 쪽으로 이동 다시 한번. 야, 안 죽어요, 지금 병력들이. 러커가 공격을 못하는 거리까지 빠지면서 공격하는 김동진 선수. 이러는 동안에 분명히 김동진 선수 스택풀이기 때문에, 예, 탱크는 순식간에 준비가 되거든요. 네네. 예, 이렇게 되면은, 저그가 뭐, 다른 어떤 그 체제로 변환하기 이전에 어떤 탱크가 많이 생산이 돼서 또 한 차례 위기를 맞을 만한 가능성도 충분히 생기는 겁니다. 네. 진철 선수가요. 진철 선수는 지금 저런 식으로 상대방의 병력들을 상대하면서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뭔가 타격을 좀 줄 생각을 하던가 아니면 확장을 마구마구 늘려가던가 둘 중 한 가지 선택은 해야 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드랍 업그레이드, 드랍 개발 이런 식으로 상대와 대치하면서 드랍 개발을 해서 테란이 센서 쪽으로 탱크와 뭐 배수를 가지고 중심가의 타이밍을 노려서 뭐 드랍을 해본다거나 뭐 이런 식의 플레이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센터 쪽에서 러커와 저글링으로 순수 머린 메딕 파이어밴 유닛만 가지고 있는 테란의 병력을 밀어내질 못하고 있고 또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진철 선수 입장에서는 시간 낭비입니다. 김철수 확장 시작한다. 진철 선수 7-7 단발한 쪽. 저는 센터 지역의 머린들, 동일한 머린들과 대치. 진철 선수 확장을 선택을 하네요. 그래. 뭐 드랍이라든가 이런 공격보다는 일단은 뮤탈리스트를 생산을 해서 상대 테란 병력이 이제 뭐 스캔 확인해보고 스캔으로 찍어보고 혹은 탱크가 어느 정도 쌓였을 때 모였을 때 바로 진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진출하는 타이밍을 노린다거나 혹은 나오지 못하게 저런 식으로 병력을 한번 잡아준다거나 하는 선택이요. 네. 이거는 무리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유진철 선수 뮤탈리스트로 체제 변환을 했다면 이후에는 분명히 상대방이 사이언스 배틀을 띄워서 진출할 때쯤 가디언을 보유해서 그 병력들을 상대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그 타이밍은 생각보다 늦어질 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유진철 선수는 지금 뮤탈리스트를 쓸 생각이라면 저 뮤탈리스트를 최대한 아끼면서 나중에 상대방의 진출을 막기 위한 가디언 변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사각수 잘 노리는데요, 진철 선수. 까다로운데요, 지금. 예. 허슬허슬한 그 터렛과 러커 닿지 않은 쪽에서 견제하고 있는 진철 선수. SCV를 어느 정도 잡아줬고 그 다음에 또 도피를 시켰기 때문에 앞마당 쪽에 SCV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죠. 네. 예. 더블 커맨드를 해서 커맨드를 하나 더 늘렸는데 가원적인 수급이 더블 커맨드만큼 안 된다는 것도 김동림 선수에게는 약점입니다. 고추 햄버. 그리고 주진철 선수 확장 지역의 해설이 완성됐고요. 조준이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네. 주진철 선수 햄버까지 지었는데 물론 해설이를 뭐 7시 지역 스타팅 포인트와 앞마당 멀티 지역에 서고 있기는 합니다. 뭐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그러나 약간 좀 많은 걸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도 잘 흔들고 있는데 본질을 또 다시 흔들고 있는 주진철 선수, 김동진 선수의 바지 성격들이 2차 올라옵니다. 벙커와 터렛 쪽. 뮤탈리스트가 아니라면 데미지. 뮤탈리스트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 김동진 선수가 투컴센 믿고 전진할 수도 있었어요. 네. 지금 뮤탈리스트는 시간 끌어주기 효과를 크게 내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진철 씨가 확장을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김동진 선수가 알아차립니다. 김동진 선수 판단 어떻게 할지 일단 병력들은 다리 묶여 있습니다. 배틀 하나 나오는 시점에서 분명히 진출을 해야죠. 지금 진철 선수의 그 체제 자체를 이렇게 놔두게 되면은 분명히 그 스탠버에서 히드라의 어떤 방어력 업그레이드, 공격력 업그레이드 전부 다 해주고 있을 거거든요. 네.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또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히드라 러커 체제의 다수의 병력들이 센터에서 지금 만약 그 테란의 병력을 제압할 수 있을 만큼의 숫자가 확보가 된다면 이건 뭐 김동진 선수 입장에서는 대단히 많은 시간을 놓치게 되는 거죠. 아, 지금 미사일 순간적으로 네 마리 정도가 잡힌 것 같은데 손에 엄청 많이 보는 겁니다. 예, 왜 이런 식으로 낭비하나요, 주진철 선수? 아직 뭐 생각 안 하고 있는 걸. 예,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지금 뭐 그냥 던집니다. 예, 멀티가 7시 지역, 7시 앞마당 멀티 지역까지 확보가 됐기 때문에
다수의 키드라 런커를 한번 센터, 대규모 센터 스톱을 한번 해주고 난 다음에, 그때 뭐, 수급된 자원으로 뒤늦게 다시 한번 뮤탄트 생산해서 가져가도 생각 없다, 상관없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자, 대규모 키드라 런커입니다. 자, 그동안의 타이밍을 자, 거기서 방위럽. 그래도 예, 유닛을 장비하는 플레이는 좀, 유닛이긴 하네요. 자, 계속해서, 엔지니어 레이는 가동 중. 김동진 선수는 지금, 최대한 빨리 나온 겁니다. 그렇죠. 3배로 멀티 엔지니어링 베이 스택토리 이 테크트리를 밟은 테란치고는 좀 빨리 나온 편이고 최대한 빨리 나온 것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한 번에 교전이 있을 것 합니다. 중앙에 자리 잡고 경기 들어오는데 아 일단은 김진철 선수 뒤쪽에 센터 어린들 디펜시브 매트리스가 지금 안 되나요? 활용이 안 되나요? 아직까지 안 되는 모양입니다. 디펜시브 매트리스 걸리지 않은 상태 그런데 그러나 예 그런데 예 김진철 선수가 못 싸웠네요, 이건. 이제 대한 디펜시 매트릭스. 베럭스가, 예. 네, 베럭스가 충분히 늘어나 있는 상태이고, 또, 게다가 스펙토리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테란이 탱크 생산하는 데나, 머린 메딕 생산을 하는 데나, 충분히 가능한, 그러니까 자세 유닛을 생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체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 어느 정도 조금 더 참았어, 뭐, 결과론이지만, 조금 더 참아서, 예, 싸워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혹은, 테란의 병력이 진출하는 것을 보고 뒤쪽으로 돌아가는 상태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다시 대규모 병력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코너로 너무 많이 몰렸네요. 김철 선수가 지금 사기로 뛰어들었죠. 네, 김동진 선수의 소스탱크 두 대가 CG모드 돼 있는 것만 보고 달려들었는데 뒤쪽 다 밑지역에 CG모드 돼 있었던 탱크들이 화력 발휘를 많이 했습니다. 저런 실수는 예, 뼈 아픈데요 지금 김동진 선수 처리는 많았습니다만 주목을 잘 잡고 있는 김동진 선수 병력 다 뒤쪽에서 병력 다가오면 다시 한번 협공할 듯 역할은 많아요 많은데 김동진 선수 안타깝게 예. 신경 쓴 모양입니다 부대 지정이 틀린 것 같아요 지금 네. 뒤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병력들 좀 크게나 신경 쓰였던 것 같고요 자 사이언스베스 사이언스베스 이 다음에서 후반을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지역에 앞지역에 없어요 앞지역에 놓고 한 부대 걸어오고 돼 있어 왜 안 일어나서 안돼 와서 진짜 그런데 뒤쪽에 잡혀서 나와 있는 병력들 잡아내고 있는 예, 아, 이쪽에서 응원하는 병력이 있었고, 그 안에 앞쪽에서 걸어하고 있었던 병력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동시에 일어나서 같이 싸웠으면 훨씬 더 피해를 보지 않고 이 병력을 잡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병력 피해가 있고, 그동안에 그 김동진 선수는 본진화에서 모은 병력이 또 있기 예. 때문에 바로 진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김진철 선수가 어쨌든, 상대방의 병력을 걸어냈다라는 건 뒤집혀 네. 선수 입장에서 청신호가 딱 켜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일곱 지적과 일곱 잔만함을 지적이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동진 선수는 바로 이 타이밍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들어가서 본진까지 밀어내지 않으면 다른 쪽 해처리에서 자원들이 수급이 되기 때문에 하이브 올라가고 난 이후에는 울트라가 뜨게 됩니다. 그렇죠. 김동진 선수는 여기서 최대한의 집중력을 발휘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 앞마당 본진 확 밀지 않으면 네. 김동진 선수 이 경기 못 이깁니다. 예, 어느 쪽을 먼저 쓸까 우왕좌왕할 시기가 없습니다. 지금은 본진부터 밀어야 돼요. 자, 핀진의 솔라인 선수 다 다섯 번 예. 본진으로 올라온 김동진 선수. 김동진 선수 예. 예, 시간이 많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야, 이건 좋았어요. 이거 쫓아가느라고 데미지를 많이 씁니다. 그래도 지금 김동진 선수는 약간 급한 마음에 컨트롤에 완벽하게 신경을 쓰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김동진 선수 여기서 못 밀면 예 여기서 그렇죠. 후방 지역에서 올라오는 경기 커트하는 진천원지 경기였거든요 시간 싸움이거든요 지금 얼른 탱크 접어서 웬만큼 바워타워가 사라졌다 싶으면은 앞마당부터 미는 것도 좋지만 본진 안에 들어가서 탱크들이 확인해보고 탱크들이부터 먼저 무너뜨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앞마당을 먼저 선택합니다 앞마당도 공격하고 있는 김동진 선수 자 하지만 진천 선수는 대성의 의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력이 숨어져나가면 하나씩 숨어져나 상태 뒤쪽에서 병력이 함정합니다 언덕 위지역에 아 본진에서 본진이 원해판이라는 사실이 김진철 선수는 지금 아주 영향을 좀 미치네요 경기에 그래서 해판이 예. 하나만 더 늘어나 있었으면 또 병력 규모가 달라질 수가 있었고 본진 언덕에서 또 농성해주면서 파이어 있게 딱 스쿼지로 스쿼지 베스트 차로 해주고 삐약 떨어질 수 있었거든요 아 이거 갈렸어요 이거 갈렸어요 야 이거 이거 결정이네요 이하로 가려는 선수
김동진 선수 7시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지역에 병력들이 없나요? 지지철 선수 이 지역에 병력이 네, 위로 올라왔었죠. 위로 올라갔었습니다. 자, 7시 나가면 깨질 것 같은데요. 이 지역이. 여기 장관 진정 멋지고 이거 진서 선수 장관한테 보여줘 테이크 트릭. 이거 김동진 선수의 러커 번호에서 시간 끊어져. 러커 번호 못 잡고 있어. 자, 매딩만 살아남은 김동진 선수 막아내고 이거 진서 선수 막아내느냐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가깝습니다. 자, 해처리 하나는 살릴 듯. 자, 7시 본진을 보죠. 7시 본진. 예. 김동진 선수가 본진으로 밀고 올라가면서 7시 쪽을 걷어내기 위해서 전진한 그런 타이밍 자체는 대단히 좋았는데 네. 결국 이게 저런 식으로 막히게 되면은 그렇죠. 테크트도 네. 공분을 드렸고 해처리 몇 개만 깬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뭐 테란 입장에서는 방어적인 타격을 전혀 입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병력을 계속해서 양산할 만한 여력은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런 점을 견제해서라도 김철 선수가 하이브 테크를 가든지 아니면은 타이브테크에 갈 만한 여유가 없으면 해탈을 늘려서 병력 위주로 예 무조건 지금 병력으로 밀어붙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공이 상이로 예 김동진 선수도 급해요. 자, 두 선수가 나 이거 예 조금씩 해지철 선수에게로 승기가 기울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예 아직까지 뭐 김동진 선수 이 지역 가져갔기 때문에 모르지만 아 이런 것이죠. 예. 이제는 이런 식으로 타격 있게 되면 아주 곤란해지는 거죠. 자, 러커보로 되면 네. 다시 붙이려고 하는 김동진 선수 하지만 에스 배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동진 선수는 지금 급해요. 네. 7시 지역도 차야 되고 1시 지역도 차야 되는데 뭐 김동진 선수가 지금 뭐 급하게 붙이려나 병력 한번 잡히지 않았습니까? 네네. 병력들이 잡히더라는 이런 식의 낭비를 주지철 선수도 이거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동진 선수의 커맨드 센터는 아닙니다. 자, 김동진 선수 다시 한번 7시 쪽으로 활약의 집중력을 가지고 완벽한 유니트업을 가지고 대타 한번 진출을 했는데 이 타이밍 이게 어찌 보면 김동진 선수에게 또 이제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겠어요. 자, 마지막 기회. 자, 7시 쪽과 7시 앞마당 완전히 밀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자, 이번에는 밀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위에서 내려오는 병력 이 병력이 잡히면 왜 김동진 선수에게 지금 뭐 미래가 없다는 숫자들을 말씀드리냐면 다시 한번 유닛 조합을 다시 나서 화력의 집중력을 가지고 오면 너무 많아지거든요. 저주의 네, 병력들이 샌드위치 고의 공격 금식감을 김동진 선수 병력 단호합니다. 선결 딱 지진철 스타일 맵이네요. 자, 디펜시브 매트릭스가 자이언스 베스에 걸렸습니다. 자, 김동진 선수의 지금 이제 병력 보충은 어떻게 되나요? 커맨센터 하나 파괴, 본진 자원 떨어지고 앞마당 쪽에 자원이 아직은 남아있습니다. 자, 마지막 공격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진출할 것 같습니다. 김동진 선수 메딕이 없어요. 메딕이 아까 11시 쪽에서 많이 몰입했죠. 메딕이 하나입니다. 지금 저렇게 되면 히드라의 그냥 공격에도 다 녹아버릴 수 있거든요. 사이언스 베슬로 1대1 막막 벌어지면서 HP 깎아놓고 순간 다 녹여버리는 그런 교전 상황에서 컨트롤을 노려볼 수밖에 없는데 김동진 선수 이제 갑자기 당황한 모양입니다. 자, 김동진 선수가 확장이 하나 잘 돌아가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자, 진철 선수는 우회 상대적으로 비어있는 본진 쪽을 향해서 확장을 좀 이긴다는 생각인가요? 우회해서 뭐 상대 앞마당이라든가 이런 곳을 쳐도 김동진 선수는 돌아올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네. 네, 나와있는 병력으로 한시 쪽을 반드시 밀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 나머지 지역의 확장 쪽은 약간의 그 정신적인 여유만 있다면 드랍트 골라이어서 성과를 좀 봐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네. 이승원 회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신적인 여유가 없어요. 네. 이런 난전 상황일수록 뭔가 드랍십이 이런 난전 그렇죠. 상황에서의 어떤 그 봐요. 메인 쪽 그러니까 센터 싸움에서의 어떤 그 뒤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돌아가는 드랍십의 효과라는 것은
확실히 좀 안정적인 상황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는데 김동진 선수도 시간이 없고 바쁘기 때문에 그럴 만한 생각을 지금 못 해나가 봅니다. 예, 해설이 세 개, 해설이 세 개. 선수도 지금은 과감하게 암만한 멀티적을 몰아붙여도 되는 병력이었는데 한번 쉬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 심표를 딱 찍고 가는 게 이후에 경기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는 것이긴 하거든요. 뭐 디파일러를 예 아까 디파일러 마운드가 지어지는 게 보였는데 팔로를 기다릴 필요까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일단 그 준철 선수가 어정쩡하게 싸워서 병력이 대패하게 되면 자신도 그만큼 타격이 있는 거니까 한번 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질로 아까 예, 돌아갔죠. 그렇게 해서 이제 딥파일러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머린 위주의 병력에는 좀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으니까 한 타이밍 그냥 접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되면 주진철 선수는 한시 지역 본진과 안마나 멀티 지역을 내준 만큼 김동진 선수의 저병력을 잡아먹어야 됩니다. 네. 자. 예. 그렇게 되지 않으면 주진철 선수는 지금 한시 지역이 다 파괴되는 동안 잃은 것만 많고 얻은 건 하나도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그래서 결정을 잘 해야 돼요. 그냥 아 묻나요? 자 그럼 네. 시작합니다. 자 스코리가 대기하고 있는 중 괜히 여기에서 섣부르게 달려들었다가 갓게 격파하고 이렇게 되면 상황이 어정쩡해지기 때문에 뭐 나중에 딥파일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주진철 선수가 유리한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자 공상업입니다. 공상 망이럽. 네. 굳이 김동진 선수 예. 센터 쪽으로 이렇게 나올 필요가 없죠. 이쪽으로 돌아가는 택길도 있으니까 자신의 앞마당 속에 있는 병력과 좀 합쳐도 될 것 같아요. 예, 병력을 줄여야만 승산일까? 아, 다일러죠. 자, 당황이 시작하면 당황이 시작하면 바로 이승관의 대장이었거든요. 바로 아래쪽으로 빠져도 되는데 아, 지금 병력 잘 빠졌어요. 잘 빠졌어요. 야, 여기서. 자, 이거 지금 여야에 따라서 또 아, 예, 진수철 선수가 지금은 한 번 빠지는 저 선택이 아주 좋게 작용을 할 겁니다. 지금. 다툴 점도 있겠다. 아 그리고 진영도 뭐 어느 정도 다툴 수 있다. 그냥 막 싸워야지 이랬으면 병력도 순식간에 다 녹았을 수 있거든요. 자 문제는 김동진 선수가 또다시 일곱 장만 어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고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김동진 선수가. 자 나가는 경우 잡는데 호란이 됐죠 지금. 이 병력은 아까 뒷발러가 나왔을 때 동력이 잡아냈었어요 여기를. 그렇죠. 일곱 장만 다시 올라갑니다. 일곱 장만 해설이. 어 한시 안반 쪽에 있는 병력이 뒤쪽으로 너무나 잘 빠졌기 때문에. 에이. 야 이거. 야. 모르겠는데요. 네. 안 깨져도 될 해터리가 깨졌습니다. 한시 병력이 잡았습니다. 예, 한시 앞마당과 본진이 다 날아가는 동안 김희철 선수가 이득을 챙긴 게 없다는 게 이런 경기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많은 겁니다. 네, 이런 동안에 김동진 선수의 미네랄 멀티는 돌아가고 그렇죠. 병력은 또 쌓입니다. 그게 문제죠. 시간을 뺏기고 있다는 거죠. 공장 방향으로 네. 병력들이 쌓이는 상태 그리고 한시 쪽 경기를 다 날아갔습니다. 네, 주진철 선수의 멀티는 7시 구역에 그 파진 포인트에 있는 멀티 하나 그리고 앞마당 속에 있는 상황이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 네, 그 이외에 지금 없다는 거. 자 김동진 네. 선수의 움직임 이렇게 지금 머리 매직에 지금 살이 너무 잘해서 히드라 단락 상태 굴러 상태 이게 뭡니까 히드라 한 무대가 저 정도 규모의 머리 매직에 다 잡혔어요. 야 지금 다가가면 또다시 올라가는 병력을 향해서 자 이번에 매직과 사랑을 했다면 문제는 김동진 선수 병력이 또 나와있겠죠? 여기서 진철 선수가 맥이 쫙 빠졌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한시 병력 아, 아직도 예. 살아있어요. 한시 병력 합류합니다. 합류해가지고 본진 밀면은 정말 막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거 진철 선수가 시종일관 예 뭐 전술적인 플레이는 많이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시종일관 주진철 선수도 자신이 생각하기 내가 이 경기 잡는다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순간의 상황 판단 착오는 바로 패배를 부릅니다. 한시 지역 다 내주는 동안 빈집 처리도 안 갔고 한시 지역의 병력을 진영을 무너뜨린 다음에 잡은 것도 아니고 자, 울트라입니다. 뭐 울트라가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자 과연 사이언스 레스트 스포 얼마나 당연히 답은 예, 아주 좋은 해답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예, 울트라 리스크가 아주 많아지지 않는 상황이 아닌 이상이야 지금 김삼원 머리는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까? 울트라 더글링만으로 또 이제 뭐 그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분명 아니거든요. 김동진 선수도 미네랄 멀티 지역 가져가서 머리 매듭이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요. 그렇죠. 울트라가 보유가 되고 러커도 동시에 보유가 되면 좀 좋은데
지금 그럴 만한 여력이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한 타이밍 뛰면서 김동진 선수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뭐 미네랄 쪽 멀티가 좋았다 합니다. 러커가 어디 있나요? 러커가 뭐가 러커가 없어요. 없네요. 드라마만 좀 예 많은데. 자, 이렇게 7시 쪽 결국은 다시 한번 완벽하게 깨기 위해서 김동진 선수 움직인다. 자, 이럴 때 지금 예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김동진 선수 상대가 정력 이동 경로를 못 봤으면 이거 싸우나요? 싸웁니까? 아, 진짜로 싸우는데요. 자, 자스틴 9위로 자스틴 3위 자스틴 4 잡힙니다. 아, 지금 진영이 너무 좋거든요. 공사번 머리 내내 아, 잠을 진영이 치고 싸우는 저 테스터 번들에게 녹아내리는 아, 주지철 선수 저 안됩니다 안됩니다. 예, 뭐 물론 7시 멀티 지역 내주면 힌트 경기 예상되는 건 맞긴 맞습니다만 그냥 미네랄 멀티적 노리고 안마나 멀티적까지 파리치킨 서비스를 해보는 건 어땠을까? 이제 울트라는 저만큼 다시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네. 7시 스타팅 포인트에 자원이 거의 다 떨어졌고 이제 안마나 좋고 자원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 주지철 네. 선수 여기까지 와서 이제 김동진 선수에게 탈락의 고백을 마치게 되는 것인지 자, 확실함도 가장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원이 있다면 저는 너무 멋집니다. 완전히 김동진 에이, 선수는 페이스를 찾았습니다. 네, 다시 못하는 김동진 선수 비그랜드 에터리 나무 다 남아서 집중 공격받는 주진철 울트라 소수 우왕성 에터리 마저 깨지고 마는 상태 이래가 주진철 선수에게는 없을 것 같네요. 예. 김지혁이 그나마 그래도 끈질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대안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벙커 네, 삼각벙커에 핵과 핵 두 배 지금 주진철 선수가 어떤 활로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아, 그렇죠? 이건 주진철 선수의 한 번의 실수가 뼈아프게 작용을 했습니다. 한 시기역 다 내주는 동안 아무것도 자신이 생긴 게 없다는 거 그 전까지 뭐 멀티 다 들어갔겠다 뭐 상대방의 병력과 센터 싸움을 하면서 손해는 좀 보긴 봤지만 그만큼 많이 먹었기 때문에 다시 또 뭐 병력 재구성해서 상대방의 병력들을 상대할 만한 규모를 갖췄겠다. 뭐 전혀 이건 다시 한번 주진철 선수가 돌이켜봐도 뒷경기가 아니었거든요. 안전하게 하자 안전하게 하자 뒷파일러 나올 때까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렇죠. 라고 예.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뒷파일러가 나온 그 순간 다크서움이 터진 그 순간에 효과를 못 봤거든요. 네, 네 그것이 정말 치명적으로 작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포맷센터 완성 SB 달라붙고 베르크는 모두 돌아갑니다. 그리고 병력 다시 센터적으로 진격 지금 저 뛰어가고 있는 병력들이 주진철 선수의 메인 병력이고요. 아 김동진 선수의 화력이 불쌍하죠. 자, 뭐 여기 저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판단입니다만 여기 올라오고 있는 이 병력들을 막아낼 수 있다니 없는 것이 주진철 선수의 문제입니다. 메인 병력을 잡을 수 있어요. 상대 멀티를 치고 나서 이 나와 있는 김동진 선수의 메인 병력까지 잡아내면서 해처리를 칠 수 있다면은 또다시 좋은 상황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좀 힘듭니다. 공성업 마린입니다. 공성업 마린들과 네. 바글바글한 메디컨 자 본진 위에 올라가기 위한 움직임 접근 불가 오늘 양방향 공격이 안 돼요. 네, 진짜 안 돼요. 타이밍이 너무나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현수가 바글바글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업그레이드 좀 됐습니다만은 바이오닉 병력들은 상대하기가 싸움을 싸우기가 저글링은 저글링들을 뽑아내리고 울트라는 울트라도 못 나오고 저글링은 그냥 딸려 들어간 겁니다. 네. 그냥 딸려 들어간 거예요. 자 올라오는 걸 잡아먹기 위한 건가요? 문제는 네. 여기가 또 돌아간다는 겁니다. 많아요 그것도. 네. 저렇게 되면은 저글 병력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갇힌 셈이 되는 거고 저렇게 가둬놓은 다음에 테라는 미네랄 멀티 안전하게 돌리고 나서 파워타워 짓고 혹은 다른 곳에다가 커맨드 센터를 옮겨놓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진철 선수가 지금 지지를 쓰지 않는 이유는 역시나 12시 지역에 추후에 미네랄 멀티 지역이 그래도 돌아가고 있기 때문인데 저 지역 파괴되고 파괴되면 네. 이 경기는 역전 불가능의 상황으로 시작됩니다. 김동진 선수가 아직 12시 미네랄 멀티를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린들이 움직이지는 않죠. SB 갑니다. SB 갑니다. 네. 파워타워 뭐 튼튼하게 짓고 김동진 선수는 급할 게 없죠 이제는 이제 방어력과 불이 되어있는 김동진 네. 선수 매력, 모든 매력체에서 불이 바짝 바짝 들어옵니다. 병력들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 12시 이제 발견했네요. 움직이죠? 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주진철 선수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죠. 자 뒷발로 아 예 러커가 아까 러커 필요하다는 말씀을 했었죠.
그래도 지금은 잡자고 있는 겁니다. 주진철 선수. 안준진 선수는 그냥 예 밑에 다리로 빠져서 메인 전력하고 합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 마리맨 타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울트라가 타글링이 통과가 됩니다. 저 울트라 타글링 다시 갖추기 위해서는 김동진 선수의 상대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김동진 네. 선수가 약간 어정쩡하게 싸웠습니다. 네. 네, 밑쪽에 응원 병력들이 합류할 수 있을 만한 병력들이 뭐 중규모 정도지만 올라가고 있었고 또 뒤쪽으로 다리로 빠질 수 있을 만한 다리로 빠져서 합류할 수 있을 만한 공간도 확보가 되었는데 지금 일단은 자신이 더 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냥 싸워버렸네요. 자, 진철 선수 이번 조정이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만 문제는 네. 지금 이 올라오고 있는 병력 이번에는 뭘로 막습니까? 3-1 다시 센터적에서 교자 디펜스 매트릭스 닥터로 기가 막히게 들어가네요. 네. 와, 울트라리 진짜 하나하나 죽어라고. 이번에도 대단합니다. 진철 선수 수원을 많이 합니다. 이러면서 깨트머리 상승률만 어떻게 지금 해처리가 딱 터지고 있었으면은 예, 터져 있으면은 더 좋은 상황을 만들 수가 있을 텐데 울트라리스크! 이게 잡히네요. 자, 맞바꾸기 한다면은 네. 김동진 선수는 아쉴 게 없습니다. 그렇죠. 네. 아이고 네. 자, 다시 한번 12시 쪽, 중통 끈쪽에 돌아가는 자, 서글링, 아드레나 엄청나게 달려봅니다만, 버스터의 머리풀! 빈펑커입니다. 여기 빈펑커군요. 예, 예. 문제적입니다. 자, 드론도 대피 없다랍니다만, 어디로 대피하나요? 어디로 갈 곳이 없습니다, 드론! 간지 쪽에 해처리가 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거기로 대피하면 좋겠습니다만, 예. 거기 대피할 수가 없습니다. 막다른 걸로, 해처리와 드론은, 진철 선수 필사에 항전을 해봅니다만은 상황이 예. 없습니다. 진철 선수가 이 상태에서 드론들을 다 잃게 되면은 예, 드론 던집니다. 드론 던집니다. 드론 점멸. 드론 점멸. 예, 목숨 걸고 이동을 합니다만 예. 한 기도 못 살리겠네요. 한지 거의 빈사 상태로 살아가긴 합니다. 네. 예, 이건 뭐 근성을 보여주고 진철 선수 진지선언 선을 다해서 경기를 펼쳤지만 결국은 마서지를 두 번 누르고 맙니다. 진철은 김동진 선수가 기사회생, 진철 선수는 탈락을 합니다. 칼자루를 쥐었었는데요. 네. 그렇죠. 이 경기는 주진철 선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역전패입니다. 확실히 그 김동진 선수에 비해서 뭐 김동진 선수가 준비해온 전략과 게임 운영 또한 괜찮았지만 네. 주진철 선수의 뭐 여유 있는 그리고 주진철의 진가가 발휘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는 충분히 이 경기에서 많이 드러났었거든요. 그러나 역시 주진철 선수는 전술적인 플레이가 그러니까 싸우는 진영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은 부분이 좀 몇 군데 있었고 네.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건 역시나 뭐 7시 지역까지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1시 지역 대차 돌아가지 않았어요. 1시 지역 본진과 안마나 멀티 지역이요. 그 지역이 다 파괴되는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죠. 예, 그 주진철 선수가 분명히 그때 타이밍에 보유하고 있었던 병력은 규모가 꽤 괜찮았습니다. 한 두 부대 가량, 뭐 두 부대 좀 안 되는 그런 규모의 병력이었고 김동진 선수는 기껏해야 뭐 머린 몇 마리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때 왜 그 좀 더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는지 혹은 그만큼 오랫동안 모았으면 다크섬 딱 쳐지는 타이밍에 김동진 선수의 한 시적을 깨끗이 정리했던 병력들을 잡아먹었어야 했는데 거기서 또 못 잡아먹은 것. 예, 이것이 주진철 선수의 역전패 원인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김동진 네. 선수는 이 경기 하나로 아트바이오닉이라는 그 닉네임이 예, 결코 허명이 아님을 입증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조정현 선수의 그 무언가가 또 난전에 굉장히 그 일가견이 있네요. 자, 주진철 선수는 자신의 아쉬움을 지금까지 리플레이를 보면서 달래고 있습니다만은 패배 쓴자는 곧 탈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진철 선수는 이번 거침없는 젊음의 무한도전 스피스 뱀비시 게임스타 리그 4차 리그에서 이제 이렇게 인사를 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잠시 후에 김환중 선수와 홍진호 선수의 경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